오늘 평양 24시는 북한의 권력 2인자 최룡해의 뜬금없는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평양 화성지구 아파트 준공식에서 최룡해가 김정은과 함께 이제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김덕훈 내각 총리와 함께 손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눈물이 지금 막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눈물을 흘릴 그런 자리는 아닌데 최룡해가 이런 식으로 눈물을 보이니까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최룡해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최룡해가 지금 과연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최룡해가 진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김정은에게 아부하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나라를 멸망시켰던 원나라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와신상담의 주인공이죠. 인내심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감춰놓고 때를 기다렸던 그 원나라 구천과 같은 인내심의 대가인지 저도 헷갈리긴 한데 저는 최룡해가 그의 성격이나 그의 기질을 봐서 김씨 일가의 평생 노예로 죽은 듯이 살아갈 위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룡해는 겉으로는 지금 김씨 일가에게 무한 충성을 다하면서 비굴하게 나이 70 중반까지 자기 손잡고를 내는 김정은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목숨은 구걸하고 있지만 그의 가슴, 그의 중심에는 김씨 왕조에 대한 가장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간에서 이 최룡해는 이런 관상쟁이들, 뭐 이런 뭐 예언가들, 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평양성의 열쇠를 대한민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주인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에까지 살아남아서 북한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최룡해는 어떤 사람이냐? 최룡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최룡해의 아버지는 최현이라고 하는 소위 뭐 항일 빨치산의 김일성 동료였고 김일성이 김정일로 후계구도로 갈 때 막내 아들, 막내는 아니고 후초의 아들 김평일에게 마음을 두고 있자 장자 순계의 원칙을 내세워서 김정일을 권좌에 올린 일등공신입니다. 그래서 최룡해는 김정일과 함께 우형제로 살아왔습니다. 최룡해가 김정일과 우형제로 사귀면서 또 김정일과 또 매제관계였던 장성택, 이 장성택과는 호형호제로 살았습니다. 형동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과 최룡해는 김정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꾼꾼한 유대관계를 맺었었는데 자 장성택이 최룡해에게 청년 동맹을 맡겼을 때 이 최룡해가 거의 사로청 그러니까 청년들을 관장하면서 88 올림픽 이후에 세계 청년 축전을 평양에서 할 때 평양시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최룡해가 아주 해계방직한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여대생들의 이빨을 뽑고 뭐 그런 아주 흉측한 일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최룡해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김정일은 이 최룡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의 당비서로 좌천시켰는데 자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 2007년도에 그때 이제 황해도에서 도당 책임비서의 직책을 가지고 노무현을 만나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룡해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인데 김정일에 의해서 살아난 겁니다. 최룡해하고 장성택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자를 매우 좋아한다. 물론 이제 뭐 여성을 싫어하는 남자는 없다고 하겠지만 장성택과 최룡해는 거의 호색한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장성택이 모란봉 악단, 은하수 악단을 관장할 때 김정은에게 부인으로 올라간 이솔주와의 연문 관계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룡해가 이것을 알고도 뭉갰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최룡해는 장성택이 처형될 때 오히려 장성택을 처형하자고 부추겼습니다. 자 이때 이제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가 최룡해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표출을 했고 자 이것 때문에 최룡해와 김경희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또 최룡해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성택은 처형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최룡해가 김정은에게 완강하게 장성택의 처형을 반대했더라면 장성택이 처형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원웅 국가보위상과 함께 최룡해가 앞장서서 장성택을 처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야욕도 있겠죠.
자, 인민군 청정치국장은 북한의 사실상 권력 2인자입니다. 인민군대를 총괄하는 당조직 책임자이기 때문에 인민군 청정치국장은 직책상으로 당시 노동당 행정부장이었던 장성택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택이 동생처럼 뭐 이래라 저리라 하니까 이 최룡해가 이 권력의 어떤 단맛을 빼지 못하고 좀 고까운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자, 이 장성택을 최룡해 몰아넣으면서 최룡해는 북한의 권력의 2인자가 됐고 승승장구할 것으로 봤지만 또 순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인민군 청정지국장 황병서와의 갈등 속에서 또 황병서를 제꼈고 또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호와의 갈등을 이기면서 최룡해는 살고 리용호는 총살당했습니다. 최룡해는 김씨 권력 내내 72인생 동안 많은 잘못과 그리고 남들 같으면 이미 처형장에 끌려갔을 그런 죄인입니다. 특히 최룡해의 큰 누나의 매제 홍재성은 푸른지 아카데미 사건에서 김일성 광장에 불을 질러가지고 대포로 쏴가지고 김씨 일가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역적 중의 역적입니다. 큰 누나의 남편이 그런 역적이고 최룡해 본인도 김정일 흉내를 내면서 아방공을 지어놓고 여대생의 이빨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추사판 변태 행각을 벌렸던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룡해에게는 남자다운 기질이 있다 이제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이 1군단 행사를 하면서 그 1군단 지역에 시찰 나갔는데 거의 김정일과 같은 김정은과 같은 그런 행사를 했다. 자, 이것 때문에 김정은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초영장으로 끌려가는 그것을 막아서 자기 부하를 구출했던 이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최룡해는 남자다운 기질과 깡단이 있고 심지어는 김정일에게도 할 말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사람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일이 죽은 북한에서 장성택, 최룡해와 함께 북한을 이끌고 간 두 개의 양측 기둥으로 섰는데 장성택은 죽었고 최룡해만 살아남았는데 자, 지금 75세 그 나이 동안 최룡해가 얻은 것은 거의 껍데기만 남은 홀뿐이다. 남은 게 없습니다. 자, 자기 아들 손자뻘되는 김정은에게 굽신거리면서 자기 부모뻘인 장성택을 죽일 때 모른 척 한 것을 넘어서서 장성택을 죽이는데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거의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섰는데 자, 최룡해가 느낀 것은 뭐냐?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온갖 아부아첩을 다 해서 목숨은 구걸했지만 남은 것은 불명예밖에 없습니다. 아주 추잡한 인생. 최룡해의 마음의 한구석에는 욕심의 마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최룡해는 남자다운 기질이 있고 강단이 있고 무엇인가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는 김정일 때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 자기 딸이 내각 원유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에서 원유를 이제 공급하는 책임자를 했는데 그 돈을 빼돌려 가지고 마약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김정은이 분노를 샀는데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함경남도 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 아, 최룡해는 아직 쓸만하다 해가지고 다시 1년 만에 끌어올렸는데 자, 농장원 생활까지 하면서 비굴하게 김정은에게 낮추 붙었고 온갖 쇼를 다했습니다. 이것은 춘추전국 시대 때 월왕 부촌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나라 부차에게 했던 오나라 부차의 왕의 대변까지 막 먹으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월왕 구천에 비교할 만큼 엄청난 인내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 언젠가는 이 최룡해가 자기의 본심을 드러낼지 아니면 이 상태로 생을 마감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정의 경험도 없고 아나 무인인 김정은, 김여정, 조영원 뭐 이런 따위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최룡해가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룡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말을 하게 되면 김정은에게 바로 눈빛이 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입이 있어도 입을 열 수가 없고 오로지 김정은에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로봇화된 인간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 최룡해는 욕심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처형되기 때문에 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거의 노예 중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룡해의 닭똥 같은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 최룡해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 그리고 이 김씨 왕조에 대한 반감이 웅축돼서 눈물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룡해에 저는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엄청난 분노
그리고 최소한의 정의를 살려서 2,300만의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김씨 왕조에게 도둑당했는지 최룡해는 다 보고 느꼈을 겁니다. 최룡해가 조그만 양심이 남아있고 남자다운 기백이 있고 무언가 큰 뜻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김씨 왕조를 뒤집어 엎고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데 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최룡해에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평양 24시를 함께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